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염승원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다 오르는데 지금 안 오르는 게 이제 월급, 내 주식. 요런 얘기들이 지금 채팅창에. 애들 성적. 애들 성적. 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주식이라도 좀 올려야 되겠죠? 네. 자, 오늘 뭐 하나하나 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 어떻게 주말 지나고 오늘 분위기는 어떻게 괜찮은 것 같습니까? 네, 뭐 그 제일 이제 우려했던 게 공매도하고 긴축 이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공매도는 사실상 그 물론 코스닥 일부 기업들 영향 줬지만 실제로 지금 지난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요일 날 바닥 찍고 올라오는 거 보면은 지수의 영향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개별 기업의 문제인 것 같고 지수 방향을 결정지지 않는다는 기존의 대부분의 전망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리스크는 크지 않았고 반면에 이제 긴축도 지금 아까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또 아까 기사 나온 것 같은데 코로나 팬데믹 극복하려면 한참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을 지금 줄일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도 안 좋게 나왔으니까 결국에 긴축도 당분간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네, 그러면 이제 네. 또 계속 시장은 시장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단지 그냥 지수 좀 많이 올라와서 부담될 수 있다 하더라도 아직도 찾아보면 못 오른 기업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시장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좀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돌려가면 오르는 거죠 지금. 네, 계속. 네? 아니 지난주 금요일 날 보니까 못 오른 기업들이 다 올라가더라고요. 일주일 그렇죠? 한 번씩. 지난주 금요일에? 네, 금요일 날 보니까 뭐 그 제일 못 올랐던 기업들이 면세점, 식자재, 편의점 이런 기업들이고 그 전에 갔던 애들이 의류, 화장품 먼저 가고 이게 못 오른 기업들에서 순환매도라요. 네, 그래서. 쫓아가면 안 돼, 그러니까. 네, 미리 사놔야 돼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못 간 기업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전차군단밖에 없죠. 5G도 있죠. 아, 5G. 예. 5G 연금 좀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 진행을 위해서. 네. 자, 그러면 아, 56분인데요. 뭐부터 좀 살펴보죠? 간단히만. 네? 여기 써놔서. 아, 채팅에? 네. 네. 채팅도 좀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원활한 방송 진행 위해서입니다. 자, 이슈 간단히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요새 조선주들이 되게 분위기 좋잖아요. 근데 네. 한국 조선해양이 그때 이제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IR에서 조선업 슈퍼사이클 초입론을 띄웠는데 그게 이게 이제 서울경제신문에서 나온 이제 그 약간 기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주장고 2.5년이면 좀 그 조선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수주잔고가 2.5년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2.5년 동안 수주 하나도 안 받아도 그냥 배를 계속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크를 이제 채워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수주잔고 2.5년이 넘어가면 선박 가격이 어쨌든 올라간대요. 과거에도. 그래서 그런 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여기 뭐 양종서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연구원도 이게 일감을 가려받는다고 합니다. 조선사들이 이제 아무거나 안 받고 저가 수주 안 한다는 거죠. 돈 되는 거. 네. 그러니까 사실 가격 올린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삼성중공이 힘들었던 게 좀 너무 저가 수주해가지고 힘든 건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게 1등 한국조선해양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도 할 수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은 아직 수주잔고 2년이 안 된대요. 근데 그래도 1등에 올리면 다 따라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게 선도업체 이제 따라가는 흐름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조선업종 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은 맞는 것 같고 중국 상위업체가 현재 수주잔고 2년, 일본은 1.5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한국 업체들이
경쟁력은 있고, 다만 왜 실적이 안 좋냐면 이게 선박하고 나서 재무제표에게 수주받고 하려면 1.5년이 지나야 된대요. 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그리고 과거 조선사들이 헤비테일 방식으로 이게 수주를 받았대요. 뭐냐면 성금을 40% 먼저 받고, 네, 나머지 잔금을 60% 인도할 때 주는 거예요. 아, 그 헤비테일이라고 하는군요. 네. 뒤가 무거운.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면 40%만 받고 나머지 배 만들 때 은행에서 돈 빌려다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있어 실적이 안 좋아지는데 이런 게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실적 좋아지는 건 2023년 이후니까 지금 실적에 대해서는 조선주는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 수주를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 2분 남았는데 잠깐만 그 오늘 이번 주 일정 한번 볼까요? 보여주세요. 네. 오늘은 뭐 CJ 제일제당, 롯데쇼핑, 방금 NC소프트는 실적 발표했고요. 좀 어닝 쇼크가 나와서 조금 안 좋고요. 네. 그다음에 내일은 이제 SKIET 신규 상장이 예정돼 있고, 중국의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미국 연준의 이제 브레이너드 이사 발언이 있는데, 이사 발언 이분들 발언을 좀 주목해야 될 게, 긴축 이슈가 또 어쨌든 좀 조금 해소되긴 했지만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수요일 날은 MSCI 반기 리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HMM, 하이브, SKC가 편입 유력하다는 뭐 그런 기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발언도 있고요. 또 이슬람 라마단 기간이 이제 종료가 돼서, 네, 금식 기간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 13일 날은 옵션 만기일이고요. 네. 14일은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정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장 시작하는군요. 네, 현재 59분이 지났습니다. 예, 네. 3221포인트 일단 오늘 3220 넘으면서 좀 강세 출발할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코스닥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985포인트 정도, 플러스 7포인트 정도 일단 갭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효과 나오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이제 한 1% 정도, LG화학도 한 1% 정도 반등하면서, 그러니까 과연 이제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미국 기술주가 올랐는데 오늘도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올지 좀 봐야 되겠고요. 일단 출발이 좋은 거는 그 SK케미칼이 한 4% 정도 올랐고요. 삼성증권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한 3%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3% 정도 올랐고, 역시 백신 관련주죠. 녹십자가 2%, 조선주도 오늘 출발이 좋습니다. 한 2% 정도. SK도 미국의 그 예전에 지분 투자했던 CM 업체가, 그러니까 그 바이오 업체로 알고 있는데, 네, IPO를 하나 봐요. 그래서 아마 2.3% 정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주회사들이 다 좋네요. CJ, 또 DL 이런 기업들도 다 좋고요. 음흠. SKC, 포스코 케미칼, 한마디로 성장주도 오늘 좀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동안 좀 안 좋았는데 자동차도 출발은 좋습니다. 다만 이제 하락하는 종목은 NC소프트가 이제 어닝 쇼크 나와가지고 그 2% 이상 좀 하락 출발했고,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도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2.4% 정도 일부 좀 빠지면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대부분 좀 출발은 다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오늘 그 한섬이 그 실적 발표 그 지난주에 했는데 굉장히 좀 잘 나와가지고 4% 목표 주가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4% 출발이 좋고요. 한섬이요? 한섬 의류, 여성 의류 업체. 아, 한섬. 뭐 타임이나 이런 이제 여성 의류 업체, 의류 브랜드 가지고 있잖아요. 주로 백화점 경기에 거의 밀접해요. 한섬은 그 어떻게 대리점보다 백화점에서 거의 다 옷을 팔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 네. 그래서 백화점 매출 좋아지면 국내 브랜드 중에 제일 고급에 들어가는, 맞아요, 브랜드죠. 아, 네. 그래서 LG 패션에 팔렸잖아요. 예. 네. 원래는 뭐 한국섬이 뭐 이런 이름이 현대백화점. 예. 네. 원래 한국섬이 뭐 이런 이름이었겠군요, 그러면. 그거는 그다 한섬 된 거.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분이 그 현대백화점에 팔고 나서 그 경남 남해 엄청나게 고급 리조트 네, 골프장을 만들었죠. 만들어요. 사우스 케이프라고. 사우스 케이프? 예. 아, 이름 들어본 것 같은데. 사우스 케이프. 그 브랜드 옷이 또 나와요. 아, 사우스 케이프라고. 뭐 비쌉니까 거기? 매우 비싸죠. 아, 그런 거 좀 하나 어디 좀 구해줘요. 제가 가보게. 골프? 아니 골프고 뭐 하여튼 뭐 리조트. 리조트 같은데. 나도 못 가봤어. 가보고 싶어. 아, 그래요? 네. 그럼 되더라. 뭐 괜찮습니다. 네. 사우스 케이프. 이게 우리 한국에서 그 갤럭시 브랜드가 사실 남성 브랜드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이상 갤럭시요? 갤럭시가 되게 갤럭시 지금 입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네. 혹시?
맞습니다. 고급 브랜드죠. 네. 근데 가격 좋습니다. 한섬의 타임 업무가 어떻게 보면 가격만 봐서는 그 레벨이에요, 거의. 아, 네. 갤럭시 같은. 네. 그러니까 남성 브랜드도 있어요. 한섬에. 아, 그럼 좋은 겁니다. 네. 갤럭시는 뭐 남성 의류, 남성 정장 쪽에서는 최고. 캐주얼은 또 카디날이라고 갤럭시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 아, 갤럭시 좋습니다. 저희 협찬 의류죠. 네. 네. 갤럭시는 너무 좋습니다. 현대백화점에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리 가격 올라가서 풍산 좋고 오늘 그리고 그 실적 좀 기대감이 있던 그 롯데하이마트도 한 3% 정도 반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 편의점도 좀 매출이 도나보더라고요. 그래서 BGF 리테일이 한 2% 정도 소비재 기업들도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BGF가 GS25? 예, 네, 그 이제 BGF 리테일이 그 CU. 아, CU. 네, CU죠, 아. CU. 네네. 네, 그래서 요새 편의점 매출 좀 돌면서 네. 강세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급등하는데 아마 그 뉴스 때문인 것 같아요. 그 글로벌 첫 계약이 맺어졌대요. 그 레키노라주 코로나19 치료제 한국에서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아까 기사 보니까 파키스탄에 수출 계약을 맺었대요. 근데 파키스탄이 전 세계 그 인구가 5위래요. 2억 명이 넘어요. 파키스탄이? 네, 2억 명이 넘을 정도로 인구가 많다고 합니다. 아, 많죠, 거기. 네, 굉장히 많아요. 거기 기본적으로 그 인도가 뭐 최고 중국 다음이고 그다음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도 네, 1억 넘을걸요. 네, 세계 5위 정도 될 정도로 인구가 많은데 거기 하루 확진자가 한 4천 명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 모멘텀을 좀 오늘 받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예요. 그다음에 ST파마 이제 그 모더나 수혜주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한 4% 정도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2차 전지 재료 업체죠. 대주전자재료는 2.6% 정도 빠졌고 그다음 진단 키트 쪽은 오늘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엑세스 바이오가 한 4% 정도 일단 오늘 좀 빠지는 게 특징적입니다. 자, 주요 지수 다시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일단 3200을 가볍게 넘어서 3216포인트 19.71포인트 오른 상태고요. 코스닥도 지금 이제 1000포인트에 조금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983포인트 다시 0.5% 정도 상승을 했고 이번 주 이제 옵션 만기일이 좀 남아있는데 그 외국인들은 여전히 현물 쪽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좀 차익 매물 내놓고 있고요. 개인들은 오늘 양시장 합쳐서 10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들 옵션 포지션은 좀 상승 포지션이에요. 3250까지는 열어놓은 포지션이니까 물론 그대로 된다는 건 아닌데 제가 지난 금요일까지 확인해본 바로는 3250까지 콜 매수를 좀 강하게 해놓은 것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지금 오늘 그 코로나19 모더나 관련주가 제일 세고요. 네. 그 다음에 요즘에 정유업체들도 주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GS하고 S오일이 오늘도 좀 강한 상태고. S오일. 네. 그 다음에 비료업체들도 이 농산물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아. 비료업체들도 굉장히 뜨겁고. 네네. 철강주도 여전히 좋습니다. 비철금속, 뭐 철강. 그리고 오늘 그 건강기능식품도 모처럼 좀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고요. 또 시멘트, 2차전지 생산업체도 오늘 굉장히 3사가 다 분위기는 좋습니다.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LG화학 모두 다 오랜만에 3사가 다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홈쇼핑. 그래서 이게 어느 한 섹터가 꼭 주도한다기보다는 네. 되게 좀 골고루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전체적으로 좀 많이 네. 가는 것 같네요. 네. 그나마 오늘 좀 제일 많이 빠지는 섹터는 일단은 건설기계 쪽이 조금 빠지고 있고 해운업종이 오늘 조금 일부 대한해운이 좀 빠지면서 네네. 빠지고 있는데 뭐 하락폭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 대부분 그냥 오늘은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 많이 오른 친구들이 조금 주춤하는 네, 정도. 좀 주춤하고. 네. 물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가 아주 센 건 아닌데 그래도 계속 반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을 좀 사실은 가장 안 좋게 망가뜨렸던 게 바이오 쪽이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지난주 화요일 날 저점 찍고 이미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다 지금 일제히 반등하고 있어서 일단 분위기들은 괜찮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네. 그다음 한국 성장주의 대표가 어쨌든 2차 전지니까 네. 그렇죠. 2차 전지 오늘 다 분위기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오늘은 괜찮은 분위기고요. 아, 그러면 뭐 증권사 리포트들 몇 개 좀 중요한 거 정리해 주시죠. 네. 네, 일단 이제 증권가에서 나온 보고서 중에 하나금융투자 이제 박종대 연구원님이 써주신 자료인데 뭐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백화점은 힘이 세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업황이 굉장히 좋고요. 패션과 의류 회복이 엄청나게 지금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백화점 가면 정말 사람 많긴 많아요. 네네네. 그리고 편의점도 드디어 돌아섰다고 합니다. 지금 뭐 백화점과 면세점 사이에 좀 껴가지고 주가가 조금 부진했었는데 일단 이제 외출 많이 늘어나면서 편의점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국내외 소비가 지금 예상보다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데 이제는 회복을 지나서 네. 개선 단계에 이미 진입을 했대요. 회복은 이미 뛰어넘었다. 그리고 4월 그 백화점 매출이 2019년도보다 더 좋다고 합니다. 10% 이상. 네네네. 기저효과 이상이니까 주가 눈높이를 좀 높여도 된다. 이런 얘기고 또 IBK 투자증권의 안지영 애널리스트 유통 담당하시는데 네. 이분도 비슷한 시각이에요. 백화점과 화장품 업종에 내수 턴어라운드가 이제 가시적인 가운데 면세점 업종도 공항 임차료가 이제 줄어들면서 네. 수익성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다. 그리고 백화점도 여전히 좋고 네. 편의점의 외형 회복도 가시화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 그 유통업종 전반적으로 오프라인 유통 위주로 회복과 수익성 개선이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하셨으니까요. 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코로나니까 뭐 외국 못 나가서 그렇습니다. 또 네. 외국 못 나간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만 없어지면 소비 같은 거 엄청나겠어요, 우리나라. 그렇죠. 그죠. 네. 그냥 폭발한다고 봐요. 이미 지금 폭발하고 있어요, 사실은. 벌써. 야, 근데 이거는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해외로 나가기 시작하면 조금 줄 수는 있겠죠. 사람들이 이제 백화점에 소비하던 게 해외로 이제 바꿔버릴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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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네, 네. 해외여행 가셔야 되면. 네. 해외여행 뭐 올해 내로 뭐 되겠습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쉽지는 네. 않. 올해 내로는 그지.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진짜 일부 사람도 어떻게 뭐 백신 맞고 어떻게 뭐 가면 갈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뭘. 뭐 알래스카 뭐 상품 나왔다더라고. 알래스카요? 가면 백신 맞춰준다고. 아 그래요? 네, 그 여행객도 맞을 수 있다는데 그리고 멕시코 사람들이 지금. 비행기 끊어서 미국 여행 엄청 간다잖아. 백신 맞으러. 아 근데 진짜 이게 해외로 못 나가서 그런가 국내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펜션 네, 뭐 이런 데가. 아 그리고 이게 진짜 어버이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밥 좀 네. 먹어보려고 예약을 했더니 네. 뭐 이렇게 좀 유명한 식당들 있잖아. 네. 유명한 식당이면 대충 고가권이죠. 네 맞아요. 아 두 달 전 예약, 3개월 전 예약 그게 말이 됩니까? 아 그래요? 3개월 전에 벌써 우리는 뭐 솔직히 하루 전 이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건데 그지? 아침 또 이게 주말이 겹쳐갖고 나 먹고 계셨나 보다.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관례가 된대요. 네네네. 하, 비쌉니다. 그러니까 해외 못 가니까 그래서 좀 수혜 받는 데가 제주도라고 하더라고요. 제주도. 제주도. 네. 호텔 잡기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 자 그리고요. 예, 그 증권사 보고서 더 몇 개만 말씀드리면 이제. NH투자증권의 박병국 애널리스트가 적어주신 건데 이제 코로나19 현황 업데이트라 그래가지고 저번 주에 이제 백신 지적재산권 유예 찬반 이슈가 좀 나왔잖아요. 그 관련해서 한 번만 좀 정리해드리면 일단 그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좀 불편하다 이런 내용인데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제 백신 불평등 해결 위해서 지재권 면제 지지를 발표를 했는데. 네. 작년 이제 10월 인도 남아공에서 첫 제안이 이루어졌고 현재 100개국에서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미국의 태도가 어쨌든 바뀐 데는 그동안은 이거 반대하다가 이제 왜 이걸로 찬성으로 돌아섰냐면 중국 러시아 때문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찬성하니까. 네, 맞아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백신이 이제 그 저소득 국가 중심으로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이제 미국께 안 쓰이고 그 중국과 러시아께 쓰이면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질 수가 있잖아요. 당연하죠. 네. 목숨이 걸린 얘긴데.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불편하니까 차라리 우리 거 그냥 풀어서 그쪽 줘버리자. 약간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독일이 아직 늦으면 죽어도 욕 먹어. 독일이 엄청 반대한다던데요. 네? 독일에 여기 반대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백신 특허가 그러니까 백신 뭐 이게 모더나라든가 이런 이제 만든 mRNA 이 백신 특허가 여러 가지 회사들이 다 특허가 교차적으로 들어가 있대요. 한 회사 특허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모더나, 큐어백, 바이오엔텍, GSK 등 네 개사가 특허의 절반인데 네. 그 외에 뭐 베링거, 링게라인, 바이엘 이쪽이 주로 이제 미국 독일 회사. 네.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 이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반대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왜 우리 거 그냥 막 풀어주느냐. 우리 특허도 들어가 있는데. 네네. 약간 이런 얘기가 나왔고. 사실 이제 mRNA 백신이라는 게 사실은 기존의 백신은 만드는데 5년이 걸린대요. 이게 제대로 완성까지 하려면. 근데 mRNA 백신 같은 경우 수개월 만에 이걸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만큼 이제 복사하기가 좋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DNA를 가지고 DNA가 설계도면 mRNA는 그냥 이제 쉬운 말로 복사지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그냥 복사해가지고 프로테인, 단백질 이 부품을 이제 만드는 건데 네. 원래 몸에 있던 물질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만들기가 쉽다고 합니다. 합성이 쉽고 독성도 없대요. 그래서 네. 굉장히 이게 이제 모더나 백신 같은 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미국이 어쨌든 지금 이거를 절대적으로 좀 찬성을 하고 독일은 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 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어떤 것도 지금 결론 내리긴 좀 어렵다. 다만 지금 분명한 거는 백신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도 네. 백신이 점점 하루 투약량이 떨어지고 있대요. 이게 성인 투약이 하루에 300만에 달하다가 지금 200만 도주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이 모자라서? 네, 백신이 좀 부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더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백신을 연내 목표가 14억 도주인데 네. 이걸 30억 도주까지 확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백신 업체 지금 주가 급등하는 게 모더나가 한국에 그 자회사 설립한다고 그랬거든요. 자회사요? 네.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도 백신이 생산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같이 해가지고 생산 늘린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한국에 아시아 쪽에 몇 개국 딱 타겟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분명한 건 백신이 좀 부족한 건 맞아요. 맞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백신 CM 업체들 주가 올라가는 건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뉴스 몇 개만 더 말씀드리면 갤럭시 Z 폴드 이제 폴더블 폰인데 이게 폴더블 폰 3이 8월 달에 나오는 걸로 결론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원래 9월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좀 빠르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대차 재경본부장이라는 그 서양현 그 재경본부장님이 있는데 이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자동차 수요 회복과 외부 요인들로 인해서 반도체 수급은 아직은 좀 어렵다. 당장 해소는 안 되는데 4월하고 5월은 좀 비슷한 수준으로 좀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5월이 뭐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가장 극심하다고 했는데 일단 4월과 좀 비슷한 수준으로 좀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정도면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닌데 일단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5월 말까지는. 근데 어쨌든 그 현대차 내부에서는 4월과 5월은 좀 비슷한 수준으로 좀 얘기를 했고요. 아이오닉 5가 이제 유럽에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충전 시간이 좀 굉장히 짧나 봐요. 네. 그래서 기사 보니까 되게 호평을 많이 받고 있다고. 뭐 쉴 틈도 없더라 뭐 이런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몇 개만 좀 더 말씀드리면 네. 그 다음 달에 이제 다음 달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편입되고 편출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 달 말에 아마 코스피 그 거래소에서 아마 발표할 것 같은데 네네. 물론 편입되는 기업은 좋고 편출되는 기업은 안 좋잖아요. 네. 자금이 빠져나오는데 다만 고려할 건 뭐냐면 이분도 여기 적어주셨는데 예년과 다른 점은 편출된 기업들이 다음 달에 편출이 될 텐데 공매도 리스크가 해소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아 편출되면 이제 공매도가 없어져요. 이 기업들은 불가능해지니까. 그렇죠. 편출되고 나면 오히려 주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공매도 했던 거 쇼커버링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뭐 아슬아슬해가 있던 140쯤 해서 이제 걸려 있었는데 네. 공매도가 뭐 한 1000억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 친구가 만약에 빠지면 쇼커버링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공매도 있던 것들은 다 사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갚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그 사람들 마음이긴 한데 네. 뭐 언제 갚느냐는 본인들 마음이죠. 근데 이제 거의 1년 동안은 공매도를 못 해요. 금지되잖아요 공매도가. 그래서 네네. 실제로 작년에 3월 달에 공매도 금지됐을 때 대부분 다 쇼커버링 다 들어왔거든요. 아, 편출이 돼버리면 예 공매도 못 하잖아요. 그런 또 변수가 그 아저씨도 재앙이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닌데 한 달 후에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 근데 편출 돼버리면 주가 빠질 거 아니야. 미리 빠지겠죠. 이제 물량이 나오니까 그 기관 추정 자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출 발표 나면 네, 이게 악재 아니에요. 그죠 악재긴 물량이 악재. 빠지니까 자연스럽게 뭐 공매도 없앨 수 있겠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 네. 가격이 뭐, 내려갈 거니까. 어? 근데 그게 또 쇼커버링 들어오면 매수가 들어오니까 참고. 아. 그거보다는 뭐 어쨌든 뭐 꼭
다 편, 저 공매도를 없애야 된다는 건 없으니까 예, 일단 이제. 주가가 빠지면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네. 예. 그 빠지길 바라는 사람이 더 많겠는데. 예. 그러니까 옛날하고 다른 점은 공매도를 못 한다는 게 조금 네. 과거로는 좀 반대로 또 150 안에 들어갈 종목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무조건 올랐다면 지금은 괜히 이거 들어갔다가 공매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뭐 네. 예전과 다르게.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셈법이 좀 달라져서 네네. 좀 투자하실 복잡하다. 때 좀 체크해 보세요. 복잡해. 네. 이 공매도 때문에. 네. 네. 그리고 그 요거는 이제 대신증권의 그 공동락 애널리스트가 적어주신 건데 그 어쨌든 지난주에 제일 이슈가 됐던 게 이제 그 제너럴린 재무장관의 발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말을 했나 보다. 누가 말했나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금리 인상 발언을 그러니까 이분이 적어주신 건 뭐냐면은 괜히 한 얘기가 아니라 일단 각본에 따라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분이 뭐 재무장관인 동시에 연준의장까지 한 사람이 실언을 했을 리는 없다. 그러니까 미리 예고를 한 거죠. 우리는 언젠가는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뭐 테이퍼링이나 긴축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옐런 의장 같은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비교적 책임이 자유롭잖아요. 지금 그 연준에 속해 있지가 않다 보니까 네. 그래서 발언에서 조금 이제 그 자유롭다 보니까 아마 큰 그림을 먼저 제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다만 이런다고 해서 기준금리 인상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거나 긴축 일정이 앞당겨진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종의 문제 제기일 뿐이지 이거를 확대 해석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 이번 옐런 의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개시 시점은 내년 하반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신증권에서는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역시 내년 하반기 이후 연준은 2023년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스케줄상으로 지금 뭐 이런 발언 때문에 갑자기 뭐 그냥 당장 한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스케줄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염두에 두시되 분명히 옐런 재무장관의 얘기처럼 언젠가는 뭐 긴축은 할 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냐 이거죠. 네, 언제냐. 네. 언젠가는 네. 하지. 근데 올해는 아니라고 적으셨어요. 그러니까 네, 올해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발언 때문에 올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졌는데. 네. 근데 이분 입장은 올해는 아니다. 근데 저는 뭐 이게 네. 저기 의도를 가지고 사인을 주려고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아무리 완벽한 사람도 해서. 안 될 말을 할 때가 있거든. 네. 우리도 그렇잖아. 네? 아, 우리도 말하고 나서 허걱. 이게 뭐지? 근데 뭐 그 연준 의장을 지낸 그 노련한 사람이 그렇게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막 정신없이 또 방송하고 인터뷰하다 보면은 네. 그럴 수도 있다. 안 해야 될 말을 안 해야 될 말 한 거지 사실. 그죠? 자 그리고요. 네, 요 정도 하면 네. 될까요? 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거의 전고점 트라이 하는 거죠 지금? 예, 3,217. 네? 전고점이 이, 얼마죠? 종가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는 3,220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최고가는 3,260이었던 거예요. 3,260이요? 장중. 예, 1월 달에 그때 삼성전자 96,000원 찍은 날, 예, 그날이 3,260까지 한번 찍고 밀린 날이에요. 그러니까 장중 이제 다시 1,000 향해서 좀 가는데, 네. 네. 지금 현재는 981.72 찍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또 염승환 부장님과 함께 우리 인기 투톱을 달리고 있는 그 이효석 팀장의 또 책도 아마 새로 지금 나오는 모양이죠. 네, 네 그 책 관련된 내용들도 잠시 후에 나오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포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